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바로 2023년 수시 박람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준비 과정을 담아보려 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인데요. 이제 9시까지 코엑스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샤워를 끝내고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제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얼굴이 탱탱볼처럼 부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토너를 다 바르고 나면 다음 단계로는 수분 세럼을 바릅니다. 제가 또 방금 면도도 하고 나와서 수분 보충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다 발랐으면 저희 또 자외선으로 또 피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나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빠짐없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단복 가방까지 챙겨서 준비를 완료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코엑스 수시 박람회 장소죠. 코엑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 박람회 하는 곳 바로 앞인데 주연 대사님을 먼저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코엑스 수시박람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수시박람회 1일차는 종현 대사님과 주현 대사님, 그리고 상민 대사님이 함께할 예정인데, 상민 대사님은 길을 잃었다 해가지고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촉박할까봐 이미 이렇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여름인데 저희가 혹시 추울까봐 이 동복 자켓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추우면은 이걸 입을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의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미리 체크를 하고 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지각한 상민 대사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저희가 이제 상민 대사님을 만났는데요. 상민 대사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재학생부에서 사랑한 대 18기 이상민입니다. 아, 혹시 왜 늦으셨나요? 길을 잃었습니다. 아, 집이 코엑스 근처라고 들었는데 왜 늦으셨나요? 그럼 이번 사랑한대는 이번 수시박람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 사랑한대는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신입학 수시 모집 요강, 그리고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이렇게 두 개의 팜플렛을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그 질서를 정리해주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동현 선생님,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방문해 주셨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가 100번까지 선착순으로 배부를 하는데 무려 8분 만에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한양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또 이제 열심히 일하러 가볼까요? 일하러 갑시다. 지금은 12시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지 않나요, 다들? 너무 배고파요. 네, 저희 이제 밥을 다 먹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지금이 오후 5시니까 아침 10시부터 총 8시간 업무를 한 건데요. 여러분 모두 힘들지 않나요?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저희 여자 대사분들은 이제 구두도 신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남자 대사님들도 힘드셨죠? 아, 네.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도 네, 구두를 신거든요. 이렇게 좀 피곤한 하루였지만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여기 한양대학교 수시 박람회 부지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학교에 대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감사한 순간순간들로 가득 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불이 꺼지고 있네요. 저희도 이제 얼른 퇴근해 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